이렇게 밑에부터 단번 쓰면서 들어갈 테니까요. 밑에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? 네. 아 여기서부터 보자. 네. 최근에 나는 내 수험지에서 어디서 앞을 쳐다보는 거 드디어 나는 뭐였어? 제공 받았어. 뭘 받았죠? 다른 자리가 제공 받았죠. 뭐에서? 회사에 의해서. 맞죠? 근데 그 회사의 베네핏 패키지. 그러니까 베네핏이 뭐냐면 그 만약에 회사 들어가면 뭐 치과 치료해주고 뭐 학비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거 이게 베네핏이거든요. 이 말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네핏은 패키지를 포함했는데 뭘 포함해서 학비를 포함했던 거. 베네핏이 학비야. 학비 대주. 뭐 때문에? 나는 기대하는데 이 비용이 뭐야 꽤 높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다음 2년에 걸쳐서 난 결정했죠. 뭐야 결정했어?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결정했죠. 당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당신의 고려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거지. 그제 딴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. 그럼 답은 몇 번이야? 답은? 2번. 그치. 해소해주러 갑니다. 해서 위로 갑니다. 위로 가겠습니다. 네, 계속 들어갑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?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죠. 뭐에 대한? 상담의 자리에 대한. 난 진정으로 감사하죠. 시간에 감사하죠. 근데 어떤 시간? 당신이 나에게 줬던 시간이죠. 인터뷰 과정 동안에. 그 자리는 나에게 매력적이죠. 왜냐면 그것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지. 뭐 할 기회? 나의 목표를 추구할 계획이죠. 뭐처럼 내가 나타낸 것처럼 어디서? 우리의 지난 인터뷰 나타낸 것처럼 그러나 나는 실망했죠. 뭘 실망했죠? 알아서 실망했죠. 뭘 알아서? 당신의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걸 알아서 실망했죠. 재정적인 지원을 뭐에 대해서? 나의 계속되는 노력에 대해서. 근데 어떤 노력? 받으려는 노력이죠. 박사학위를 어디서? 생물학위에서. 대학에서 이렇게 뭐 회사에서 돈 내준 경우도 있거든. 학위 받을 때. 최근에 나는 제공받는데 또 다른 자리가 제공받을 줄 모르는 얘기지. 그치?